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자, 아프리카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톨킨 크래프트 2화를 촬영해 볼 건데요. 두 번째 편. 제가 1화에 비해 많은 발전을 했어요. 밤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단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좀 깼고요. 이거 보시면 퀘스트가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메인 퀘스트는.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템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1화랑 2화랑 기복 차이가 심하지만 뭐 제가 별 다른 중요한 건 안 했기 때문에 뭐 광질하고 그런 것만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2화부터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 스킨이 정말 변대 같아요. 개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주제는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몬스터를 잡을 거예요. 몬스터. 근데 보스인데 잠시만요. 좀 끄자. 어우, 너무 심하다. 그 때문에 오늘은 몬스터를 잡을 거라서 일단 오늘 몬스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비디오 설정을 좀 늘리고 나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렉이 좀 풀렸고 일단 제가 오늘 해볼 퀘스트는 여기 보시면은 칸 얘를 잡아야 돼요. 카누? 하여튼 얘를 잡아야 되는 미션이라서 왕이 준 미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깨고 렉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지금 마을에 있어서 그런지 저번에 렉이 별로 안 걸리는데 오늘 렉이 좀 걸리네요. 마을에 이게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몬스터를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변신 능력이 많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변신 능력이 굉장히 많죠. 진짜 많아요. 지금 자이언트도 잡았고 이게 여러분들이랑 촬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제가 좀 또라이 제가 혼자 잡아버렸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일단은 보스를 잡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보시면은 저기였나? 여기죠? 여기 아닌데? 이게 왕이 준 미션인데 이게 뭐 잡아야 되냐면은 그걸 잡아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 좀 변신 좀. 제가 그 전에 몇 번 많이 죽어가지고 마법사 여기다. 여기거든요. 이거 거미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F님이 가르쳐준 걸로 만든 거거든요. 무슨 모드인지 까먹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지금 힘이랑 불이랑 리페어가 붙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스를 잡아야 돼요. 일단은 오늘은 몬스터 사냥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여기거든요. 진짜 갓바를 좀 있읍시다. 왜냐면은 얘가 좀 세요. 얘네가 근데 죽으면은 좀 골치가 아파서 일단 간단하게 함정부터 만들고 이 죽이는 법이 피스풀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자, 함정을 만들고 설치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하고 이제 변해서 박쥐로 여기 안에 이제 몬스터가 있어요. 보스 몬스터가 얘네를 데리고 오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예쁘시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얘네를 잡아야 되거든요. 일로와 얘를 잡아야 돼요.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일로와. 헤이 머니 기빈드 머니. 이렇게 해서 가두고 내가 가뒀죠. 보스를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왕의 미션 중에서 얘를 가두고 가둡니다. 가두고 이제 이거를 잘라서 하면 죽어요. 한 칸을 좀 뒤로 가서 얘가 피가 엄청 빨리 차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실수했다. 개망했다. 실수했어요. 지금 개망했거든요? 실수했어.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묘지를 찾아야 돼. 잠시만요. 진짜 망했다. 또 실수하네, 여기서 이걸. 이거 어제도 실수해가지고. 이제 묘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묘지가 안 보여요. 좀 부심. 좀 부심이 찾아져서. 아, 짜증나네. 자, 기다려 봅시다. 이거 좀 캐고. 묘지가 어디 짱 막혔을 텐데. 아, 저 짜증난다. 이거 뭐 묘지가 옆에 숨어있고 그런 거냐? 잠시만요. 아, 열받네. 잠시만요. 어, 뭐야? 아, 이거. 아우, 짜증나. 아, 묘지가 여기 안 있을 텐데. 내 묘지. 묘지가 있어야 돼. 묘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 여기서 죽었는데 묘지가 어디 갔어? 아니, 묘지 어디 갔어? 여기 주위에 있나? 아, 개망했네, 진짜. 아, 묘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내 묘지! 아니, 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묘지 시스템으로 아이템 저장되기 때문에 죽으면은, 어, 묘지를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큰일 나요. 아, 일단 이거 헬프를 좀 요청해야겠다. 이거 지금 서버에 지금 369랑 깨이님이랑, 잠시만요. 아씨, 개망했네. 잠시만요.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자, 369랑 깨이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다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자. 와, 극혐이다, 나 진짜. 미치겠다. 잠시만요. 다시 함정을 제대로 만들어낸 걸요? 아, 미친다. 진짜 개멍청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아. 자, 스테이크 좀 먹어주고. 아이고, 그래픽 좀 줄입시다. 아. 12를 줄이고, 그리고 채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설치해줍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아, 나 지금 자꾸 벤지 잡을 때마다 제가 죽어요. 멍청하게, 아. 됐고, 함정을 여기다 팔자. 아. 아, 너 저 뒤졌다.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겠지? 됐고. 날아서. 나와, 이. 나와! 나와, 개 같은 놈들아. 나와! 나오라고요. 나와! 들어와! 어, 들어오라고! 어? 들어와. 너는 허접이잖니. 에? 넌 죽고. 넌 가봐. 넌 가고 있고. 아, 아저씨! 야,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보스 나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니 동료가 죽었어! 따라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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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착해! 됐고! 자, 이제 변신합니다! 제대로 갑니다, 이제 제대로! 진짜 제대로 갑니다! 여기를 파주고! 오! 개망할 뻔! 와, 사만 가게 뻔, 이건 진짜. 와, 나 또 죽었으면 진짜 났다. 됐고. 저 밑에를 파주면은? 됐다. 이게 바로 꿀팁이 아닙니까? 아, 됐다. 아, 이렇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걸 좀 죽이고,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얘가 이제 보스, 이제 왕의 미션 중에 얘를 잡으라는 미션이 있거든요. 자, 잡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얘로 어떻게 노가다를 좀 띄워서 얘 좀 잡아주고. 지금 무게가 세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세요. 데미지가 잡았다. 잡고. 아, 이걸 다시 주구나. 모자랑. 자, 이거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오, 이거 다시 주네. 와, 이거. 아, 이거 잡으면 계속 주는 거구나. 어, 개꿀. 이 모자가 좀 멋있거든요. 자, 잡고 이제 왕한테 가면요 미션을 깰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어, 지금 렉이 좀 걸리는데.
렉을 좀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드러운 조명 끕시다. 렉이 없네요. 됐고, 이제 보스한테 가서, 자, 이제 보스한테 가서, 아, 이걸 좀 킵시다. 너무 안 키는 것도 너무 그지 같네요. 자, 키고,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일단 왕이, 이거 지금 밤이랑 왕이 잘 어울렸네? 왕이니? 아니, 공주님.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미치겠네. 아, 좀 자라 하자. 일단 됐고,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자는 사람이 없네. 자, 됐고. 자, 쓸모없는 아이템 좀 전 집어넣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진짜 전 지저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끼고, 필요 없고. 설경 좋고. 오케이, 다섯 개. 그니까 아침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침 되려면 되는데, 멀었거든요, 지금. 좀 자라 하자. 이건데, 뭐야? 나 잡았는데? 뭐지? 어? 저 F님. 네? 이거 잡는 미션 아니에요? 맞죠? 뭐가요? 이거 왕한테 퀘스트 받았는데 죽이라고. 네. 자, 이거 죽였는데 왜 0이라고 뜨지? 이거 부하까지 다 죽여야 되나요, 설마? 잠깐만요, 님 지금 뭐 그 어디 있는 퀘스트 깨는 거예요? 그 왕한테 받았거든요. 네, 왕한테 받았으면은 그 크로노가 죽고 나서 남긴 예. 크로노의 메달을 가져야 되는데. 아, 그 메달 여기 키롱 아 있어. 아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예,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대상이 어우. 얘가 아니었어요. 오, 나이스, 뜨겠다. 네. 근데 지금 밤이라서 좀 잡시다, 님들. 여러분 네크로틱 보내줬죠. 저 이거 이제 나쁘지 않은 아이템인데 저한테는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틴커스 컨스트럭트 도구를 업그레이드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틴커스 컨스트럭트 도구의 업그레이드로 쓰면 라이프 스틸, 그러니까 피흡이 생겨요. 오, 그래요? 네. 저 주세요. 얼마? 네? 얼마? 오, 이거 피해 재단에다가 검을 꼽을 수 있네요. 어디다가요? 피해 재단에다가 아이템을 넣을 수 있구나. 피해 재단. 피해 재단? 예. 네. 그게 어디지? 그 마법사의 상에 피해 재단이 있군요. 일단 좀 잡시다 우리. 아, 이걸로 최대 피 늘릴 수 있냐 있지 않냐고요? 네, 최대 피 늘릴 수 있죠. 캐니스터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최대 피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다이아몬드 4개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가 지금 서브 넘쳐나긴 합니다만 쓸 데가 없어서. 나이스. 자, 이제 왕한테 가서 캐스트를 깨면 돼요. 아, F님 영상이 끊겨요. 네, 이거 톨킨팩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저도 이제 플레이한도 중에 프레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에서 특히나 이런 이곳, 이거 철문, 네, 이거 있는 곳에서는 이제 프레임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네, 종종 끊기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CPU 바꾸면은 렉이 그나마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예, CPU를 파크라이 찍을 때 갑자기 중간에 렉이 사라져서 좋았어. 파크라이 찍을 때 뭐 CPU 안 바꿔도 되겠고 프로세스 클립만 돌리면 되겠어 했는데 톨킨백 촬영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네요. 바꿔야겠다고. 자, 이제 왕한테 이제 왕한테 왔거든요. 렉이 좀 심한데 지금. 렉이 좀 굉장히 심하네요. 좀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군요. 좀 렉이 폈고 이제 왕한테 가서 여기 맵이 좀 커서 이제 렉이 좀 심해요. 저 컴퓨터도 좀 못 버티더라고요. 아까 F님 말씀드렸지만 F님 컴퓨터 못 버티는데 제 컴퓨터 못 버텨요. 자, 일단 왕한테 와서 이제 퀘스트를 깨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면은 아이템을 받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뭐죠? You are welcome, your highness 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뭘 받은 거지? 템 좀 비웁시다. 템 좀 비우고. 자, 템 좀 비우고. 찹트릭이 이걸 끼고.
어? 깼는데? 아! 나 파운드? 뭐죠? 님? 네? 네? 왜 그러시죠? 뭐라고요? 아니 이거 왕한테 퀘스트 깼는데 네 You are welcome, you are... 그러니까 더 이상 퀘스트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왜 자꾸 마이크 꺼요? 아 마이크... 아 저 잠시 스카이프 나갔던데 아 그래요? 배 걸려서 예. 뭐야 저도 몰랐는데 저거 깨고 나면 내가 네. 깨고 깰 때 왕이 이제 커맨더한테 가보라 그러는데요 아 커맨더한테 가서 다음 퀘스트 받아야 돼요 안녕 그렇군요 자 오 후라 후라 짜자잔 짜잔 짜잔 어? 확실히 이게 여기 있으면 렉이 좀 걸리긴 걸린다 그쵸 여기가 애들 밀집구역이라 갖고 네. 헬로 벤지노 발은 죽이죠 진짜 죽일 것 같아 아 진짜 자 오케이 아 초코파이 어딨어 자 얘한테 말 걸면은 퀘스트 받을 수 있어요 오 어 그렇네요 오 네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채팅창에 뭐 천 뭐 숫자 뜨죠? 영향력 감소 네 네네 그게 이제 뭐야 저희가 잡아야 될 보스 몹과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어 우호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 지금 박쥐로 변해서 그 던전으로 가야 됩니다 어 자 블레이즈 죽이고 싶다 진짜 어, 완벽 변신 되기 전까지 에, 완벽 변신 되기 전에 날아오르면 완벽 변신되고 나서 한번 떨어져요 예 알아요 오 죽이고 싶다 진짜 아이 왜 이러세요 아, 님도 여기... 죽였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님을 죽였습니까 어저께 박쥐 아? 에이 그거 파는데 어디 있어요? 뭐 파는데요? 그 초코패디야 아까 그거 초코 그거... 농장이에요 초코 농장 그 닭들 많이 몰려 에, 닭이 타조 같은 애들 많이 몰려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아... 둘이? 안... 네 뭐 열심히 해보죠 님 황금사가 없어요? 예 어 나한테 준 게 끝이었어요? 예 아니 님이 먹어야지 그러면 나한테 줘요 기다려봐 아 그래요? 난 님이 저한테 준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나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아마 이거 님 보상인데 님이 아마 못 주워 먹은 걸걸요? 아 그래요? 기다려봐요 왜 님이 훔쳐요 자꾸? 님이 나한테 줬지 내가 훔쳤나? 와 나쁘셨네 인가 저는 황금 사과를 네 개를 만들어서요 저는 어? 철 레깅스와 철 갑옷을 예, 버리지 않고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기 어 이거 내 사과야 여기요 어 두 개 주시네 어 착하시네 자 이거 보스 잡을 때 먹고 갑시다 예. 지금 제 검이 꽤 쓸만하거든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석영을 열심히 캐서 오케이 오케이 예, 늘렸기 때문에 자 갑시다 진짜 내, 아, 근데 내가 내려가는 게 제일 귀찮아 예. 이거 그냥 땅 일자로 쭉 부시고 물 설치할래요 밑에? 물 설치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 다 박쥐 있으니까 뭐 예, 아 그냥 부시고 싶다 내가 봐도 내가 안 걸린다 이거 저 그 지금 초코바 상점 못 찾고 계시죠 님? 네 그거 어딨냐면 여관 있죠? 여관? 그 분수대 그러니까 그 배에서 네 분수대 쪽으로 쭉 가면 네 이제 앞에 집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길이 네 거기서 오른쪽 따라보시면 있어요 길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려갑시다 야 어저께 이거 석영캠에서 바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때렸어요 괜히 아. 죽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걔도 님 선빵 안 때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여기 아니죠?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네 자 오 아 셀 것 같은데 아 막 아이템 좋은 거 줘요? 어 메이스 주거든요. 근데 그게 퀘스트 클리어 템이에요. 근데 그 공강력 10짜리인데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아. 않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셀 거예요. 아 돈이 없어. 여기서 아. 어디였더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한칸 더 내려갔어야 됐나? 예, 네, 여기 제가 어제 봤을 땐 그 저 어느 구멍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어허, 내 기억이 안 난다. 어, 정확히 어디 위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우, 이놈의 좀비들. 어우, 징징이 좀비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 저 알 것 같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저는 어떻게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나락으로. 오! 어허, 어디였더라? 아, 여기, 여기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네. 우리 사시네, 사시. 어디 있었네?
어두워서 잘 못 봤네.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네. 네네. 자 거미 잡고 여기 있죠. 네. 저 님 이거 반지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손에 들고서 우클릭하세요. 아 오케이. 이거요? 네 들고서 반지? 우클릭하시면은 나이트 비전 걸려요. 오와 우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여기요. 죽일 것 같아 진짜. 자 황금사과 먹고. 네 온다. 어. 진우님하고 결혼할 뻔했어 지금. 아 결혼하면 못해요. 어 약한데요? 어어어 둘러 뭐 괴아파. 아파요. 안 아프게 뭐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이제 피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 어이구 막 날아가네 저기 옆에. 날아가네. 어이구 네 금블럭 두 개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님 황금사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잡았네요. 네 그러면 거기서 메이스 나왔죠? 메이스 네 그게 퀘스트 완료 아이템이에요. 아 이 메이스 두 개 나왔는데? 두 개 나왔다고요? 잠시만요. 뭐 하나 쓰세요? 어 야 별로 안 좋네요. 네 뭐 딱히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아무 무기도 없을 때면은 쓸만한데 저희같이 지금 이렇게 좋은 아이템 갖고 있으면은 네 아 잠시만 저 여러분 이거 걸어 돌아갈 필요 없죠. 돌아갑시다. 아 맞아. 아 잠시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 내구도 아깝게.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 차트 이거는 많이 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아까 걔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커맨더한테 가면 퀘스트 클리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 미니 퀘스트. 아 여러분 제가 좀 미니 퀘스트를 지금 두 개를 받아놨었는데 이제 럼블잭 2라고 쿠퍼 9개랑 그 다음에 틴 3개를 캐오는 퀘스트인데 제가 쿠퍼 9개는 캐왔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틴을 네, 캐러 가야겠습니다. 쿠퍼는 제 인벤토리에 여기 네, 13개가 있어서 좋아요. 저도 이제 보스 잡고 얘한테 오면은 깼네요. 오 저는 다시 저 던전으로 날아가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틴캐러. 아 왜 돌아왔냐. 아 역시 바보입니다. 아니 밴딧한테 여태 한 다섯 번도 넘게 죽은 님보다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아 주의 하세요. 자 에프님 머리와 몸통이 빨개요. 네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광물만 캐러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센 몬스터들이랑 싸우지도 않을 거라. 새로운 퀘스트 받았네요. We like the 목대 공부. 오 신호탄이 누가 여기 넣어놨네. 신호탄 정말 쓸데없던데. 네. 자 여러분 갑바 내고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일단은 저희는 틴을 3개만 캐 가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보스 잡았고 F님이 도와줘서 겨우 잡았네. 이거 안 도와줘서 잡긴 잡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아, 네. 방금 전에 F님이 도와줘서 겨우 잡았는데 몇 초 후에 바로 네, 원래 잡기는 잡았는데 아 저거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깼고 이제 갓바를 좀 업글 시켜야겠다 나도 이제 슬슬. 초코보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일단 몬스터 잡기는 이렇게 끝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톨킨 크래프트 자 하여튼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진호의 톨킨 크래프트 2화 마치겠습니다. 몬스터를 잡았다 뿅.